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고단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제주도 여행을 왔어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 여행을 이렇게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많이 떨렸어요. 이게 혼자 여행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제 29살 인생 첫 혼자 여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떨렸는데, 지금이 사실 이틀 차예요. 어제 4시 반쯤 일이 끝나고, 일 끝나자마자 저녁 6시 비행기 타고 제주에 떨어졌거든요. 바로 택시 타고 동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왔는데 일부러 한 곳에서 쭉 쉬려고, 한 곳에 쭉 머물려고 연박을 쫙 해놨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도저히 4일 동안 잘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 황금 연휴철이잖아요. 방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나 개하에서 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혼자 묵을 수 있는 1인실로 그냥 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숙소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방 보여드릴게요. 저 햇빛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안마코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마코트는 쳐줘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옷걸이가 있고, 뭐 거울 당연히 있고요. 캐리어를 이 안에 넣어뒀어요. 있고, 얘가 침대예요. 짜잔! 침대가 또 커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몸이 크지가 않잖아요. 완전 널널해. 여기 바깥에. 저기가 액티비티 라운지라고 해갖고서 뭐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청귤 청담그기였나? 뭐 귤로 에이드 만들고 청담그고 막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아침에 요가 수업도 열리고, 뭐 그거 밖에도 뭐 같이 뭐 밤 산책하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뭐 바도 있고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고, 저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저쪽 건물도 그렇고 뭐 많더라고요, 즐길거리가.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아주 딱입니다. 혼자 쓰기 딱이야. 변기가 이렇게 있고요. 짠! 이렇게 거울도 깔끔하고요. 이게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거여가지고 이 세심한 배려. 근데 뭐 어차피 혼자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두 명까지 잘 수 있거든요. 꼭 이게 끝입니다. 콘센트 이게 다예요. 이거면 됐지 뭐. 넓을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짧은 저의 룸투어가 벌써 끝났고요. 저 원래 아침잠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불편하긴 진짜 불편했나봐요. 눈이 엄청 빨리 떠졌어요.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조식은 공짜 무료 제공이었거든요. 저 조식 파스타 만들어주셔가지고 파스타 맛있게 먹고, 또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책 읽고 브런치도 먹고 또 먹었어요. 그건 점심이지. 지금이 3시예요. 진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왔거든요. 비행기랑 숙소만 딱 해서 왔어요. 그냥 쉬다가 원래 오늘 성산 일출봉은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선 쉬어보고. 그 여기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제주도 스타벅스에 진짜 좋아하는 음료 있는 거. 쓱딱쓱딱 쓱딱.
자, 내가 원한 건 바로 쓱딱 프라푸치노 쓱딱 내가 원한 건 프라푸치노 요 쓱딱 하 쓱딱 하 컴마 쓱딱 쓱딱 쓱투다 쓱투다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다 되는 거 아니야? Can I have a soup duck? Yeah, you can have a soup duck. Yeah, you can have a soup duck. Thank you. Can I have a soup duck? Thank you. Can I have a soup duck? Welcome. You will love it. Welcome. You deserve it. 제주 녹차 생크림 먹어볼까? 제주도니까? 오.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쑥딱 프라푸치노. 광쫙 맛있어. 무슨 말이지 이게? 진짜 맛있어. 그래? 이거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의 최애 음료! 제주도에만 있는 저의 스타벅스 최애 음료! 근데 숙소에서는 걸어서 갈 거래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최애 음료 마시고 그럼 뭐 하지? 저 ENFP거든요 성산 일출봉 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성산 일출봉이 아니라 이거 수제버거 먹으러 왔는데 문 닫았어요 너무해 하늘은 이쁘네요 그죠?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말고 버거 아 그거 나 수제버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우선 그걸 못 먹었고요 그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타박스 갔죠? 품절이래요 그것도 못 먹었어요 전매장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료가 안 들어온대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없대요 우선은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고요 이게 전복 성게 미역국? 그거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진짜 배부르거든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쳐 이거를? 이걸 어떻게 지나치지? 맛있겠죠? 여기 뿌려주는 게 너무 맛있어 가야겠네요, 저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이고요 아 내일도 있는데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서울로 돌아가는 거라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젯밤에는 침대에서 핸드폰 하다가 완전 잠들었어요. 아, 어제 30분 동안 걸어서 집에 왔거든요.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이면 껌이지 뭐 이러고 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30분이 아니었어. 계속 바닷바람 쐈지, 가방은 무겁지, 이전에도 이미 많은 걸은 상태였지. 오늘은 절대로 걷지 않고 무조건 택시만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가봅시다. 이게 바닷바람인가?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불안해져 와 햄버거에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요즘엔 창밖을 난 자주 봐 창문틀 사이 거리의 소리 사랑이 뭘까 생각 중이야 혼자선 답을 찾을 수 없어 Your eye 마주치면 내 가슴 뛸까 생각이 없는 걸 조금은 평범하고 예쁜 사랑하고 싶어 어려운 거지 쉽지 않겠지 Does all drop at the candy shop when we walk in the store? It's a frightening display. Mothers hide their children's eyes and hurry towards the door. I don't even want to know the things that they will say, but they can't take up.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 먹었고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샤워하고 짐은 미리 다 싸놨거든요. 씻고 자면 돼요. 내가 비가 왔네.
여러분들 그럼 전에 씻고 자겠습니다. 안녕. 큰일 났다. 9시 2분인데 잠이 안 와요. 지금 자도 6시간인데 저 완전 잠쟁이라서 6시간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